네, 두 번째로는 국내 철강사들에 대한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노사 간의 온도 차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파업에 대한 위기까지도 찾아왔었는데 그 위기를 넘겼다는 소식을 전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올해는 사실은 좀 이례적으로 철강사가 파업을 하는 거 아니냐, 특히 포스코가 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기 때문에 이런 좀 소식을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네. 일단 포스코 노조 측이 이제 노사 대표자가 만나서 교섭을 재개했다. 그래서 이제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과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이 이달 19일에 만나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 노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임금 협상에 회사 측이 좀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서 이게 또 파업까지 가는 거 아니냐 좀 네, 우려가 많았는데 어쨌든 이달 15일에 협상 상견례를 가지면서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임단협 타결까지 간 건 아니고 다시 그냥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임금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네, 그 올해 테이블에 앉았다 그리고 이제 파업 위기를 넘겼다는 네, 것은 이제 안도할 수 있으나 네, 아무래도 이제 철강업계 노사가 좀 전반적으로 입장차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노사가 대승적으로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도 있지만 네, 입장차가 크다 보니까 추석 전은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네, 이제 바로 며칠 안 남았기 그쵸, 때문에 네, 근데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좀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그 10월 5일이 좀 중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추석이 지나고 나서 왜 그때가 좀 중요합니까? 일단은 포스코 노조 측이 이제 네, 10월 5일이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이제 엄포를 놨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협상의 결렬이 돼서 또다시 이제 파업 위기가 된다면은 네, 포스코뿐 아니라 뭐 조선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네, 이제 포스코가 납품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산업계 뭐 피해가 좀 우려된다. 그래서 아마 좀 분수령이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철강 기업과 관련된 이슈 다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